안녕 얘들아, 오늘 내가 소개해줄 책은 이 앞에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도읍지 5000년 우리 도읍지라는 책이거든. 내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어. 우리가 서울 하면은 지금의 수도잖아. 그러니까 도읍지라고 할수 있지, 수도잖아. 그러면은 서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생각을 해봐. 보통 다 고층 빌딩에 사람들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자동차 빵빵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외국인들도 가끔 왔다 가고 뭐 첨단 기술 번잡하고 혼잡하고 최첨단 이런 식의 수식어들과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 서울 하면. 근데 서울은 조선시대의 한양이었단 말이야. 조선시대에도 조선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말은즉슨 몇백 년전 서울에서는 지금의 이런 최첨단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또 서당에서 글 배우고 조선이 수도였으니까 와 궁궐이 있잖아 경복궁, 창덕궁. 왕들이 공룡포 입고 거기서 정사 보고 신하들도 사모관대 쓰고 돌아다니고 했던 곳이 서울이란 말이야. 지금의 서울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선정을 했거든. 왜냐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각 나라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뒷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뭐, 도시? 이런 좀 재미없는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목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첫 나라인 고조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야까지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로 넘어가서 발해, 그 다음에 남북시대를 통일한 고려, 그 다음에 조선까지. 그래서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도읍지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형식이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거의 장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파가 들어있거든. 근데 이 사파가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런 묘사라서 이해하기도 사파를 보면서 내용을 읽으면 이해하기도 쉬울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 서술해놓은 방법도 막 지식을 나열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 대화체도 되게 많고 그냥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진짜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좀더 우리 도시나 도읍지 옛날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한 나라 도읍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여의 국난지와 능산리 고분 해서 좀더 추가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으면 앞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더 신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볼수 있을까?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 사진도 있고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이니까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재미있게 역사를 접했으면 좋겠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우리의 도시 역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달에 보자. 안녕.